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한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한이 회복되는 만큼 선교의 한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시대적인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시간 선교의 한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를 또잘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에 또 새로운 이 풍속도가 추석엔 제주 여행, 차례 음식은 반찬가게에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풍속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유행을 타지 않은 영적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명절은 바로 가문 복음화 또 가정 복음화를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할수 있는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영적인 이 흐름 속에서 또 영적인 본질을 붙잡는 우리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37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필리핀 팔라완 멀티캠프에 참석 중이셔서 아프리카 케냐의 키텐겔라 선교교회를 사역하고 계시는 김동길 선교사님께서 어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9월 7일 수요일 날 필리핀 팔라완 예원 미션 센터 YMC 개원 이 괴간 예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남아 살리는 선교 플랫폼 이라는 제목으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어린이의 뜰, 바로 이세 가지 뜰의 사명을 우리 YMC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방인의 뜰, 바로 237 선교 운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종, 종족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현장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와 치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강단의 흐름과 24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의 틀입니다. 기도의 틀은 바로 재창조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잡은 기도 속에서 나와 현장을 보좌화해야 한다. 자, 보좌화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다운받아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크리티컬 아워, 바로 납치된 사람들을 7시간 안에 구하지 않으면 생존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원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재창조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시급성을 갖고 여러분들도 함께 사역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아이들의 뜰이었습니다.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을 바라볼 때 바로 237 서밋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이 바로 렘넌트들을 237 서밋으로 세우는 바로 플랫폼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빛의 경제를 누리는 산업인과 또 중직자가 일어나시길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 개간 예배의 결론으로 박스에서 벗어나라. Out of the box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옛 틀에서 벗어나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 여러분, 빙산을 눈에 보이는 것이 10분의 1이고 드러나지 않은 10분의 9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의 숨어있는 잠재 능력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복음 안에는요, 무한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237의 멋진 선교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로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요, 선교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명령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위임하다, 맡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중요한 가장 귀하고도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친히 위임하시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자, 온 천하는 바로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곳, 모든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민은 이 헬라어 원어 자체가 모든 피조물에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어떤 특정 지역과 어떤 민족만 누릴 수 있는 국한된, 제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3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기준으로 전 세계에 237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종족수에 대해서는 각 선교단체나 각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인구 정도가 여전히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교의 빈 곳이 어디냐? 바로 미전도 종족. 타 문화권의 도움 없이는 자발적으로 복음화할 수 있는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아예 없는 종족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선교사님께서 서론에 말씀하신 대로 영국 교회가 쇠퇴기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무너졌지만 원인도 알지 못하고 대안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 역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시대를 거치면서 만여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또한 대안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정확한 원인과 답과 대안을 줄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예원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선교가 한으로 회복되어져서 237 5천 미종족을 향한 선교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의 한입니다. 참고로 이번 본문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즉,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역시 복음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우리 강단과 이 훈련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붙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 다 간증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은혜, 응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추석 명절에 참 뜻깊은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마침 추석 당일날 지역에 장례가 났어요. 조문 예배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은 너무 미안해서 극구 이 충남 공 였기 때문에 내려오시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그 가문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한 번의 영원한 기회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같이 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왕복 9시간이라는 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차도 많이 정체되고 많이 피곤하긴 했지만 20여 명의 유족분들이 모여서 또 복음을 받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걸 보면서 정말 생명 살리는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올라오면서 대리기사에게도 저희가 복음을 제시하게 됐고 또 전도지를 주게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간증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으면 목사님 종교는 자유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물론 종교는 자유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으면 물 떠난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느냐 말 것이냐 이거는 자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수적인 거죠. 뿌리 뽑힌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필수 사항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사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복음의 한을 가진 자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이유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존주의자 철학자 쇼펜하우가 인간의 실존을 정확히 알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면 험한 꼴 보기 전에 빨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의 바벨탑을 쌓아본 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살만한 것 같아도 뿌리 뽑힌 나무는 이미 뿌리 뽑힌 순간 이미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과 원래 인간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 쇼펜하우어가 말이 맞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온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핵심은 결국 한 가지, 스스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봐, 수리하고 청소하고 내면의 나를 발견하면 길이 있다. 철학과 과학과 학문과 물질 문명의 바벨탑을 쌓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 길이 있을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무능이고요. 절대 절망입니다. 따라서 종교로는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의 선행으로는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철학으로는 지옥 배경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종교와 선행과 철학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참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삶 중직을 통하여서 인생의 근본적인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 안에는 바로 삶 중직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고요.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어제는 선교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언급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자, 저 더가 붙는다는 건 뭐냐? 바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바로 유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찾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진리였던 것이 오늘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어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뭐 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세리와 또 창기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본질은 한 가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은요, 자력구원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력구원. 내 힘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의 죄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현재의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받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복음의 한, 내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만큼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만큼 복음의 한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저는 한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한국인의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어떻게 영어로도 다른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한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한은 순간적인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고 아쉬움일 수도 있고 안타까움일 수도 있는데 이 모두가 뒤섞여 있는 감정, 어찌 보면은 좀 응어리 되어 있는 좀 오래된 감정들을 쌓여 있는 감정을 우리가 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한.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 영혼들,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을 바라볼 때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전혀 정말 사단을 향한 분노도 일어나지 않고 불신 영혼과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한다? 아쉬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이유를 붙잡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한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복음을 이때 종교로 말하고 있고 불건전 신비주의로 말하고 있고 율법으로 희석시키는 많은 교회 강단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언의 강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의 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초대교회 응답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예원교회에 동일하게 또그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교회, 복음 가진, 복음의 한을 가진 교회와 그 강단의 중직자고 렘넌트고 성도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그 설렘과 감격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선교의 한입니다. 자,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역시 바로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거다라고 약속하신 이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237개 나라와 5천 미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제 주일강단을 통해서 김동기 선교사님이 케냐 선교 30년, 그 30년을 과거를 편집하고 또 현재를 설계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자, 과거를 돌아보면서 첫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목사 위에 선교사다라는 훈련을 받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선교사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프리카 복음화라는 비전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실 때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케냐는 이슬람을 막는 역할을 하는 나라고 또 이것을 베이스로 지금 현재 아프리카 전체를 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의 방향을 쭉 맞추고 가다 보니까 너무도 든든한 영적 시스템들이 그 케냐 현장에 깔리게 됐습니다.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또 신학원 알류, 이 케냐 분교가 또 올해 11월에 또 대학으로서 인가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케냐 현장을 놓고 기도하실 때 전에 작년 8월 22일 기억합니다. 그때 금요 기도회 때 케냐를 위한 선교 기도회 때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저는 그 영상을 보게 되면서 그 현장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미줄같이 누비며 케냐 현장을 그 누구보다도 다 꿰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어제도 하셨고 또 그 작년에도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내가 속해 있는 현장 그 만남과 대상을 얼마만큼 나는 깨고 있을까, 오히려 현지인보다 타국인 선교사님이 더 현장을 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현장을 지속으로 파고들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또 그런 가슴으로 선교의 한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예원교회 선교사로 파송된 지 이제 11년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3명으로 시작했던 랩너트 비전스쿨이 이제는 300명이 되고 이제 10년 차가 되는 내년에는 400명으로 지금은 아주 뭐 든든한 중견학교로 세워져서 복음 엘리트들이 양성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본교의 유니월드를 통하여서 NGO 문들이 열려지면서 특별히 기술학교의 응답들을 누리고 천여 명 가까운 학생들이 배출되어지고 7, 80%의 취업률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4,300여 평의 부지의 RUTC가 바로 이러한 플랫폼으로 이방인의 뜰로, 기도의 뜰로, 또 렘넌트 어린이의 뜰로 이미 쓰임받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께서 앞으로의 30년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북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선교의 꽃을 피웠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 모슬렘화 되었습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누가 들어와서 여러분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어제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현장이 우리 예원교회의 밥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선교의 주체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함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불붙듯이 선교의 한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내년 237 선교의 원년을 준비하고 또 나라마다 베이스를 깔아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귀한 롤 모델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대선교사 바울의 선교의 한 꺾을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전도와 선교를 놓친 세계교회,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여러분 선교했다. 대단한 거죠. 그 선교의 한을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그리고 1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달려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나온 30년, 다 일일이 응답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다 간증하지 못할 만큼 차고 넘치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온 30년, 오직 한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237 선교 원인을 통해 우리 예원교회를 향하여서 한해 진행하실 일들을 마음껏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큰 나중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세 가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먼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현장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시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임 받는 선교 증인으로 여러분들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언약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 복음의 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이 각인 뿌리 체질화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지 선교의 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선교적 도전을 하며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시대적인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중보기도 하실 때 케냐 237 건축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렘넌트 비전스쿨 중학교 오픈 되어집니다. 그리고 추석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도기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순희 선교사님 또 우리 김감사 김요셉 우리 귀한 선교사님 이 후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케냐 현장의 현지 목회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됐고 렘너트들은 정말 렘너트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알류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담임 목사님의 오력과 또 우리 본당 헌당 예배와 또 축제가 10월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237 임직과 또 특별히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한이라는 37주차 강단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모든 민족이요, 천하 만민이요, 모든 족속이요, 땅끝임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복음의 한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한을 갖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서 237 나라 5천 미종족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교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추석 명절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문 복음화 또 가정 복음화의 언약적 한을 갖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우리 후대와 가문과 가정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